탐미 예수님. 시작 기도하실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식사 잘 하셨니께요? 네. 예.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투리예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 권위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과 율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현시대에 대한 올바른 분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의 분별은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요거 비교해보고 저거 비교해보고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해서 하나를 골라요. 우린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정에 있어서 우리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뭐든지 그냥 좋아 보이는 쪽으로, 아니면 나 자신이 실제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좋다 하는 쪽으로만 몰려다니게 마련이에요. 호산나 헤이산나 산나 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고 몰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야야야 저 사람 나쁜 사람 발 앞 앞으로 주라 하고 저 사람 찍이라 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갈대와 같은 군중이 되는 거죠. 줏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흰색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색깔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니까요. 검은색을 검은색이라 배워왔고 흰색을 흰색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푸른색 계열입니까? 붉은색 계열입니까? 하면 푸른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맥이 아닌 다음에는. 하지만 영적인 사정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닌 일입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신부님, 꼬래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중거점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뉴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매뉴얼을 지고 싶어해요. 그 매뉴얼만 착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하고 나면 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분류되고 싶은 내적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체크 체크를 체크를 해서 그쪽으로 딱 고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나의 의지를 하느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늘 올바른 일이라 믿어왔던 것인데 그게 처음에는 그러했다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레지오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좋은 게 맞았다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죠. 다시 하느님 쪽으로. 헌데 우리는 하는 일에 늘 안주하고 거기에 매달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쉽고 편해졌으니까요. 성당 봉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매에게 성당 봉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 맞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이라는 신뢰를 두고 내가 이전에 안 해오던 일에 나를 몸담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당 봉사를 벌써 한 20년쯤 해오면서 이제 성당에 안 다니면 이상한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하느님 뜻에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어떤 그 신신단체든지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지나치게 오래 하는 순간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 참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고착화되기가 쉽고 다른 이의 성령의 열정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작부터 너무 진지했다, 그지요? 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다. 평화방송 방청객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진지함. 하기야, 어제 제가 평화방송을 벌써 한 20회 정도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20회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열몇 회를 지금 연달아서 녹화를 하니까 우리 방청객들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저하고. 제가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앞에 장면과 달리 거기에서는 가끔씩 주무십니다. 와, 대단하시더라. 진짜요, 자요. 네, 자더라고. 제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나 봐. 여러분처럼 이래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래 하면 재미나 있지. 그분들은 맨날 들으니까 이제 중독됐나 봐요. 자,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올바른 분별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장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요. 예. 한번 잘 들어봅시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죠? 성경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 우리 이야기예요.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지? 우리가 심판하고 있으니까. 사정없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러 가면 됩니다. 예리고의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 물어봤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바라는 게 뭐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자기 눈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주님, 주님, 내 좀 도와주이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아,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낫게 해주면 되겠구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고? 했더니 그 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눈이 안 보여갖고 여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그래갖고 그런 통에 내가 지금 요 주머니에 1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10원짜리를 갖고 가게가 빵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빵 좀 사주이소. 구원자님, 이해가 되세요? 구원자는 나의 모든 원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말 정말 나를 구원의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고3 엄마야, 나한테 바라는 게 뭐니 뭐니? 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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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니 뭐니? 왜? 예수님은 그 고3 엄마의 내적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참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게 대학을 붙건 말건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일치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참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고3 엄마한테 또 물으니까 우리 아 서울대 쪽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가장 훌륭한 도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는 그거 가지고 껌딱지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저에게서도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제죠. 사제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사를 줄 수 있고 거룩한 전례를 집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을 저다 불러놨잖아요. 어?
그거 말고는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만 몇 살이고. 볼리비아 했다 이어오니까 나이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해. 42살 먹은 그냥 총각이 불과해요. 이제 총각도 아니지, 아저씨지, 아저씨. 근데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 사제이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입소문이 탔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렇죠. 잘 불러놨어요. 할게요. 헌데 정작 제가 머무는 곳에 가면 저를 그냥 식사자리에 병풍으로 쓴다는 겁니다. 신부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와요. 해놓고는 그래 내가 자리를 빛낸다는 의미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내적 열정과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들의 내적 고민과 그런 것들을 돕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지 그냥 신부라는 이름 타이틀 걸고 그 뒤에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저를 써버리는 거예요. 또 더 웃긴 건 신부님 예 노래 한 곡 해봐서 그럼 저를 뭘로 쓰는 거죠? 광대로 쓰는 겁니다. 노래하라면 해요. 헐 쉬고 들어간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광대도 가수도 무용수도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목적이 아니면 그 짓을 왜 합니까? 얼마든지 더 훌륭한 광대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는 그 예언자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가 우리 동네에서 코 찔찔 흘리던 아거든. 지가 뭘 하고 왔든 간에 가는 코 찔찔 흘리는 아이 불과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거지.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우리는 이 형제를 심판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은 믿음의 등급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맞아요. 우리 근육이 헬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근육이 한 사람도 있겠지. 심지어 육체에도 그런데 정신적인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약화되고 강화되기 마련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 내면의 깊이는 약화되고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믿음의 근거지는 누구다?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 하느님과 더 잘 소통, 통교하는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뭔 일 하셨을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육신이 피곤해도 말을 가르침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옆을 떼기에 아니 저 자매가 왜 다가갈까? 뭘 들고 갈까? 사약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차 타오신 거예요. 자. 맞아요. 이게 이런 일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상실한 채 엉뚱한 것에다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중거점이 확고한 사람, 하느님과의 그런 자신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근거지가 하느님이 확고해서 나머지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저렇게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합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치유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치유를 안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치유를 안 하고, 이걸 현대에 끌고 와서 보면 주일날 미사를 드려도 하느님을 위해서 드리고, 만약에 그가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가 그 현실제 주일 미사를 드리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다른 행위가 주일 미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을 잘 찬미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애가 열이 불덩이가 되어서 절절 끓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애를 들고 이 병원에 갔는데 마침 문이 닫아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가고 돌아다니면서 응급실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마침 하나 찾았습니다. 겨우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받고 해열제를 먹이고 그러는 통에 애가 열이 살짝 낮아지고 이제 안정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야, 벌써 주일 미사 10시 반인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 헐레벌떡 성당에 늦게 도착을 합니다. 성당 늦었게요? 안 늦었게요? 뭐 다 알지. 이거 모를 일도 없어. 헌데 그게 성당 늦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시간표만 딱 보면. 자, 두 번째 케이스. 5분 남았네. 내 우리 집에서 성당까지 4분 거리야. 어? 5분 남았어. 그 와중에 또 늦장 부린다. 또 화장한다고 뽕뽕뽕 뽕뽕뽕 이렇게 쫓아갔다. 1분 늦었어요. 1분 늦었게요 안 늦었게요? 늦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뭐라 물을 것 같아요? 신부님, 미사는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언제부터? 일독서 때 들어가면 되나요? 화답송 전에 들어가면 되나요? 복음 읽기 전에 들어가면 되죠? 자꾸 늦어져 그것도. 아니 그냥 성체 모실 때 들어가지 와. 1분 늦어도 늦은 거예요. 애시당초 그 미사에 정말 마음을 갖고 그 참여할 마음 자체가 상실된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뿐이지 심지어는 그 의무도 다 못했죠. 정말 엄정히 따지자면 감이 잡히십니까? 이거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이 감.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이라 가을바람 감을 꼭 잡으세요. 감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감만 제대로 잡히고 나면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강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무엇이 참된 일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약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요소들이 잔뜩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들의 믿음의 근거점 자체가 확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검증해 줄 요소들로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맞습니까? 신부님 그 공복제는요 미사 한 시간제라 하는데 미사 시작 한 시간제입니까? 성체 모시기 한 시간제입니까? 궁금해 죽어. 물을 바에 드십시오. 그냥 묻고 그 다음 어쩌는데 가갖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내 배고파 밥 못입니다 가마 그 부모가 여놈은 시기가 내가 묵지 마라 했는데 뭐 어째 궁디 세 차례 막 빡빡빡 때리십지요 우리 하느님이. 아니요,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죠. 공복제가 왜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야 성체도 맛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배가 좀 고파야 성체에 대한 그런 육적 갈망도 더해져서 정말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모시는데 위를 비워놔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아 이 위는 비어있구나 한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위산이 얼마나 많을 긴데 예수님 막 녹아나고 있겠다. 무슨 공포영화 나온 것처럼 이래. 믿음이 그래서 강한 사람은
성체를 씹어먹건 녹여먹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체는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음식을 먹듯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들은 그러면 그 큰 거를 그 카마 미사 3시간 걸린다. 3시간 그 언제 뭐 녹여먹고 있노? 가다득 가다득 씹어야지 빨리. 아까도 이따가 이 미사 드릴게 내가 가다득 가다득 씹을게요.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아직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바울사도도요 자기가 이걸 구절을 설명하면서 신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딜 봐야 되노? 어디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아까 봤는데? 자, 죄송합니다. 지금 못 찾겠다. 어? 아까 봤는데? 잠깐만, 여기 뒤에 있나? 아니요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게 넘어갑시다. 자, 아니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좀 심하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요소들인데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해 내기 위해서 좀 심한 설명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명마저도 아직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기틀에 자꾸 거슬리고 부딪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라면 제가 하는 설명이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신부님 그게 맞죠 라고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이들 이 신앙의 중거점 자체가 어떤 외적 형식과 행위의 충실도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제가 하는 이 설명도 껄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 공복제에 대한 것, 금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약한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보다 낫지 하는 교만함으로 자신을 집어던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아직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상대를 향한 수용력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자유도가 늘어나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은 이런 건 하면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도가 확 떨어져 있죠. 하지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런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감이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양을 어떻게 읽죠? 양은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 읽습니다. 아니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읽어 봅니까? 그런 양이 어딨노? 제가 제대 위에 물건들이 다 있는데 내가 이 위에 있는 물건을 잃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물건 중에 하나가 갑자기 땅으로 뚝 떨어져서 내 눈앞에 안 보일 때 제대에서 사라질 때 어? 어디 갔지? 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제대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를 벗어나야지. 어디 갔겠노? 에이 설마 제대 밑은 유혹도 많고 더러움도 많고 춥고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설마 그 고귀한 책이 여기 떨어졌겠나? 근데 거기 떨어져 있거든. 여기 있잖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들은요 그 드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잃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은 자신의 약한 믿음이나 잘 보듬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늘 약한 상태로 태어나고 약한 상태로 머무를까요? 아니면 약함에서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까요? 후자죠.
믿음이 약한 이들이 믿음이 왜 약할까요? 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기 때문에 약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왜 약할까요? 주인이 밖에 안 꺼내놓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화초면 의지가 없잖아요. 주인이 안에다 갖다 놓으면 안에 있는 대로 따뜻하고 좋다. 밖에 꺼내놓으면 추불아 추불아. 그건 화초예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머무를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의지를 실행한다는 거죠.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나를 신경 쓰게 해요. 다시는 네 안 본다 라는 말은 뭐냐? 나는 나를 거슬리게 할 요소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니 오늘부터 나는 온실 속에 살겠노라. 아이 뜻이다. 아이 좋다. 아무것도 날 괴롭히지 않고 온도는 늘 맞춰져 있고 이 동네 너무 좋다 하는 동안 그 믿음은 나날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에 가장 적합한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뿌려진 그곳, 거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적합한 삶의 자리인 셈이죠. 그래, 저는 잠깐 볼리비아에 옮겨 심어졌어요. 왜? 거기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됐어. 이 정신 나간 사제가 한국의 보좌 신부로만 온실 속에 열애 있으마. 아이고, 어떤 교리 교사가 더 이쁠랑공. 어떤 우리 자매님이 내한테 용돈을 매달 좀 주실랑공. 어떤 남자 신자분이 나한테 외국 갔다 오시면서 좋은 술을 양주를 한 병 사주시려고 극하고 앉아 있으면 좀에 있다가 그런 좋은 시기가 그치고 주임으로 나가자마자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 자빠진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하느님이 저를 요셉아 안되겠다. 네 이대로 있다가는 막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전거리를 하나 줄 터이니 성실히 응답해라. 그리고는 휙 보내보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거기서 이런 것도 체험하고 저런 것도 체험하고 이런 교회의 실상도 보고 저런 교회의 실상도 보면서 아,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게 된 거죠. 한국 교회 신자들은 온실 속의 화초구나. 정말 다양한 외적 행사와 활동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피어있는 신앙의 뿌리는 굉장히 약하고 금방 부러져 버릴 기세구나. 그리고 실제로 부러지고 있고요. 그 결과가 사제들의 그 일탈로 드러나고 있고 수많은 신자들의 냉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헌데 우리는 옛것이 좋다, 옛 포도주가 좋다 하고 계속 옛것만 찬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새 포도주가 다가왔고 새 시대가 다가왔고 새로운 징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튼튼해. 엥가이 튼튼하겠다. 뿌리가 없는데 불희 없는 난간 바람에 아니밀쉐. 아, 뿌리 없는 난간이 아니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쉐. 뭔 소리 하고 앉았나 지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하고 쓰러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 논쟁으로 들어가 봅시다.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안에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성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합당한 상경 지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믿어요. 누구 얘길까요? 바로 우리 이웃 형제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교회에 수많은 종파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만 역사의 그 갈라짐 속에서 이제 약한 믿음을 지닌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뉘어졌을 뿐이지 아예 믿음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오히려 가톨릭 신자보다 더 강한 믿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약하지. 그래서 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웃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을 하려고 들어요. 교도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나?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 아이가? 마리아 성모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마리아가다. 맨날 싸워요. 맨날. 죄송합니다. 말투를 좀 낮출게요. 혼자 흥분해갖고 막 난리 나요. 지금 어르신들이 표정이 막 간다. 믿음이 약한 어르신들이라가 성당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와갖고 막 깨깨해서 했겠네. 그래서 논쟁하려고 그런 이들과 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어 안고 사랑하고 내가 강하면 약한 이의 약함을 돌보고 가능하다면 강화시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은 강해서 나는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는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존재들. 그따고 해갖고 엥가이 그 하늘나라 가겠다 하는 그런 꼬로만 마음을 지닌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이들 이런 거 이런 걸 챙기고 이런 거 해갖고 제대를 차리는데도 평일에는 한 개 축일에는 두 개 대축일에는 세 개 나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볼리비아의 선교사라고 해갖고 그 고귀한 선교사님을 따라갖고 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선교지에 뜻갖고 초도 안 놓고 미사를 드리는 기라. 초 왜 안 놓을 것 같아요? 나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는 늘 미사 드리는 장소가 하다못해 바람은 안 부는 장소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나무 밑에서 미사 드립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러면 이 두 손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성장 넘어갔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미사해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 먼 초를 몇 개 놓고 초를 불을 켜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가이소. 그럼 그런 데서 하드 트레이닝 되고 오면 믿음이 강하겠죠. 아 미사는 그 상황과 정황에 맞게끔 한국이니까 이런 거 챙기려면 챙기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야외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걸 일부러 다 챙겨갈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알지만 그네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님 챙길까요?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네 챙기세요. 하지만 성질만 안 낸대. 하지만 우린 그래 안 해요. 만약에 신부님이 그래 볼리비아 선교 갔다 온 신부님이 야외 미사 들으러 갔는데 이거 챙길까요? 하는데 아 필요 없어요 하면 속으로 아이고 저 신부님은 경건하지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전례도 모르고 에이고 하고 앉았다니까요. 감 잡히시죠? 네, 그래 웃지. 하느님께서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강하건 믿음이 약하건. 왜? 믿음이 약한 형제는 믿음이 약한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믿음이 강한 형제는 믿음이 강한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봐서는 믿음이 약한 이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과 믿음이 강한 이가 그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느님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자 청담동 아닙니까? 청담동. 어? 네, 오늘 점심 먹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율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용과 뭐 이런들 하면서요. 엄마야 선이 얼마나 곱겠노 그죠? 이 손 끝에 이 나긋나긋함이 막 그런 분들이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평소 배운 무용을 바탕으로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것과 초등학생 3학년짜리를 3명 갖다 놔놓고는 하라 했어. 에? 우리 뭐 학예회 이런 거 한다고. 그럼 가들이 한다고 하는데 끼쩍끼쩍 할 거 아닙니까? 저거대로는. 그럼 뭐 주임 신부님이 보고 늘 저런 무용과 이렇게 봐오신 분이 만기고 차라 이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왜?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무용하시는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용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나 그 아이들이 미약하나마 그 작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려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제 감 잡은 것 같다 이제. 제가 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을 한껏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나 여러분 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기적이었고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특강 듣고 와서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여보? 하고 미소 한 번만 지어주는 것이나 그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라이 나로서는 얼마나 손해야 그죠? 난 지금 막 똥을 싸가며 막 이걸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집에 가 그냥 미소 한 번만 지어도 똑같은 은총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를 담당하고 있는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를 담당하는 주인이 그를 서 있도록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게 도와줄 테니까요. 믿음이 약한 이들은 그 믿음이 약한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만 가면 돼요. 믿음이 강한 이는 그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자신의 몫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본당 안에서는 어떻게 벌어질까요? 예비자가 이제 왔습니다. 성당에. 나 성당 다니고 싶어. 나 미사 뽀도 써보고 싶고 그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싶어. 해갖고 이제 겨우 6개월 하고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자마자 대모가 와갖고 뭐라 한지 아십니까? 야야 신앙생활을 잘할라 카마 레지오를 들어야 되고 레지오도 그냥 협조단원이 아니고 활동단원을 해야 하며 레지오뿐만 아니고 소공동체 모임도 나가야 되고 성당 안에 요런 봉사 요런 봉사 요런 봉사 줄줄이 땅콩 비엔나 소세지로 다 해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시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한테 이 등산 가방을 지게 해놓고는 왜 안 걷냐고 호통을 치고 앉았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서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된다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된장국을 끓이면서 똥을 넣지는 않고 그죠? 그 고귀한 된장을 분뇨 더미에 갖다 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니는 된장님께 니는 무조건 저 위로 가겠구마이 네, 니는 똥이께 애비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가 된장이라도 언제든지 썩어 문드러져서 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똥도
나름대로의 역할 안에서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냥 그냥 내쳐지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더라. 자, 이제 또 두 번째, 처음에는 이 먹는 것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내적 신앙감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누군가가 레지오를 하느냐 마느냐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심판을 해버리곤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꾸르실료를 갔다 왔느냐 아니냐, 에미를 했느냐 아니냐, 뭐 별게 아니라 성경 강좌를 몇 년짜리를 수료했느냐 아니냐, 성경을 몇 번 써봤느냐 아니냐, 뭐 이런 오만 구분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감을 슬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끄덕거리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우리 이사 갈 때 날 받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한국인의 정서 안에는 어떤 날이 존재를 해요. 좋은 날, 길일, 그리고 그런 길일을 물으러 어디 간다? 요롱 떨고 있는 도서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똑같은 가르침을 드리는데요. 제발 사주팔자, 점, 철학관, 장명소, 타로카드, 재미로 보는 뭐 운세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또 색깔로 보는 당신의 뭐 성격, 이름으로 풀이해 본 당신의 뭐, 제발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왜? 믿음이 여러분이 진짜 강함,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서 정말 그런 것을 보고도 그 어느 내적인 영역 하나 흔들리지 않은 꿋꿋함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도전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가르침을 꾸준히 하는 사제지만 만약에 그런 걸 봤을 때 제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헌데 제 발로 찾아가고 앉았으니 도대체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일계명을 정식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안 난 것 같죠? 아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둔감해지고, 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곳에 일단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첫째, 하느님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언제나 품어 안아 주시는 하느님, 당신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 귀에 속 시원한 뭘 주는, 우리 아가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 설령 떨어진다는 대답도 좋으니까 이든 저든 대답을 주는 그 존재, 세상에 돈 욕심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존재에게 가서 물어보겠어요 라는 거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 숭배지요. 그래도 갈라마 가십시오. 우짜겠노. 우짜겠노. 가고 싶다 가는데. 더 재밌는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엄마가 딸내미하고 저 사위하고 결혼하겠다 하는데 사주를 보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다 나왔는 거지. 미친 듯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건 다 좋아. 사위 성격 좋지, 뭐 좋지, 아내한테 사랑하고 잘해주지. 헌데 이 사주가 잘못 나왔다는 거지. 그것도 천주교 신자 엄마가 극하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그 딸내미가 내한테 찾아왔고 신부님이 오참 좋습니까? 하는데 내가 뭐라 해주겠어요? 그냥 위로해줬습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나를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우리라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이 우리라는 사람은요 제가 앞서 말한 빛의 진원지를 이해하고 그 빛으로 다가서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어도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 말이에요. 초대장은 다 받아놨는데 와서 보이긴 해 예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았던 거죠. 성당은 다 나와서 앉아서 주일미사에 참례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혼인 예복이 없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혼인 예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바로사도의 우리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는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순간 딱 하는 순간 시작된 그 믿음이 항구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 와중에 이성적으로도 저항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잠깐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신부님 그런 말은 그래 맞는 것 같다. 제가 사실 어제 그 간합시장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40년을 태중교로 살아온 신앙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부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교리책을 배웠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입금을 체험해 보질 못했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빛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요. 빛의 진원지를 두고 내가 나 스스로를 빛으로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꺼져버릴 빛인데. 헌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빛의 근원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견되는데 빛이 한 군데에서부터 온다면 우리는 자 빛의 방향을 가리키세요. 만약에 자 저 위에 있는 제일 밝은 빛을 빛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을 가리키세요 하면 모두가 일순간에 똑같이 저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다른 빛이 다 꺼져 있다면 그죠? 그러면 빛의 방향이 아닌 건요 저 빛 말고 다른 건 모든 거죠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빛이라면 빛의 방향은 여러분이 빛이라면 저마다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자, 빛의 진원지가 모두 똑같다면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선이고 하느님께서 물러가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저마다의 욕구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눠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하느님의 몫이라도 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감을 잡으셔야지 오늘 감을 와이를 잡으라노?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공통적인 하느님을 향한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마다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선으로 거기에 부정되는 것을 악으로 삼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한 제 강의 50%를 그냥 넙죽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빛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그 지푸라기 밀집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 자신을 얼마나 드높여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를 드높이는 움직임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학위를 따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하니까요. 넘어갑시다. 뒤다. 나도 뒤다. 설명한 나도 뒤인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죽 뒤겠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이게 만약에 무슨 뭐 기업 무슨 컨설팅 개발 뭐 이런 거면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할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예상 300불, 300억 불. 그러면 그 300억 불을 무슨 인사팀에서는 인사고과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잘 배정할 것이며, 뭐 무슨 자본팀에서는 그 자본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뭐 자산팀에서 그럼 물류 공급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탁탁탁탁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 하니까 힘이 따블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고, 그 비유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수수께끼처럼 다가가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만 들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아니, 씨를 길바닥에 뿌리면 안 되고, 돌밭에도 뿌리면 안 되고, 가시덤불에도 뿌리면 안 되죠. 좋은 터에 뿌려야지.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합니까? 하지만 제자들을 따라 부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어라.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 밭은 그 말씀이 뿌려질 사람들이다. 하고 줄줄줄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제자들과 군중이 다른 점 뭘까요? 군중은 호기심으로 다가온 이들이지만 제자들은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고 그렇게 훈련받고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군중이 아니고요. 군중. 호기심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호기심에 그냥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뒤에 앉아있지 말고, 저는 이본당 신자도 아니고 놀러 왔는데요, 저는 신부님 그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제자가 더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그 빛의 진원지를 올바로 이해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 설령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움직임이 하느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 무슨 청년 회장이 그래 차상으로 일찍 갔다며, 아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느님 뜻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지할 테니까요. 물론 슬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적인 감정 자체를 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의 폭을 넓혀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 내 부모님과의 관계, 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안에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의 순환 때 그냥 뭐 14초 돌다가 12초쯤에 와서 무릎 한번 꿇으면 끝나. 그게 예수님 죽은 얘기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을 때 어떤 걸 느꼈을 것 같습니까? 세상 무너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미숙함은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겁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겁내던 그들이 미친 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미치기뿐데 지기소! 살아계시단께용? 당신은 내 모가지의 목숨을 앗아가시겠지만 그걸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고 미친 듯이 나섰던 겁니다. 뭐 딴 걸 뭘 증명합니까?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이 그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맞나? 증거대봐라 하고 앉았습니다. 우이 믿노? 믿지 마라.
우리가 뭔가를 믿지 않을 때 뭐든지 믿기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사라지고 말 것이죠. 베네수엘라 알죠? 베네수엘라. 석유 강국, 부국으로 그 유명했던 나라가 휴지 한 통 사는데 돈을 이만큼 갖다 내야 휴지 한 통을 사요. 차라리 돈으로 똥을 닦고 말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들이 믿었던 화폐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대는 왜 형제를 심판합니까? 단지 그가 여러분보다 조금 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보다 강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왜 그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우린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그 목적지로 가기도 바쁜데 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뒤쳐져 있다고 그 상대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선을 다시 돌이키고 하느님께로 향해서 하느님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세요. 여러분이 뒤쳐져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뒤쳐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면 여러분이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그들을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본당의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가 힘을 합쳐서 공통된 목적,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단일한 목적 하나로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구역별로 뿔뿔이, 레지오 공동체별로 뿔뿔이, 재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가닿을 곳, 하느님의 나라의 현재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시기도,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다름도, 다름은 있어요. 다름은 있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 때문에 시기할 일도, 부러워할 일도 없어요. 가난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뻐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낮춰주심을 기뻐하세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다. 자. 해가 환하게 뜨면 푸른 말라버리고. 뭐 그런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아뢰고 싶을 것 같습니까? 하느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의 능력만큼, 지성적 능력만큼, 제가 가진 모든 재주들을 가졌던 능력만큼 최대한 당신을 알리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근데 아직 그랬대요. 하나님 내보고, 네 아직 좀 남았다. 난 볼리비아에서 갈 줄 알았어. 급성 간염 막걸리가 간이 막 이마에 배밖에 나갔고 딸꾹질을 진짜 급성 간염 걸려 간이 커지게 딸꾹질을 얼마나 나는지, 그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안 가대. 야, 라파스에서 공항에서 내려갔고, 아 좀 싼 거 타러 가야지 하고 바깥에 이제 버스 타러 갔다가 밤 10시 반이 넘어갖고 버스가 끊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택시 타러 귀찮으니까 다시 안 오고 그 근처에 어디 싼 택시 없나 해갖고 찾았는데, 아이고 그 택시가
아주 정겹고 반갑게도 나를 이쪽으로 오시서 얼마 싸게 해드릴게 싸게 해드릴게 뭐 택시비 한 5천원을 가면 4,500원에 다 있어 이제 타고 가는데 4인조 택시 강도였네. 음침한 곳에 가더만 보조석에 한 명 제가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양옆으로 두두둑 타더니 그냥 타는 것도 아니에요. 막 때리면서 탑니다. 막 으악 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모자를 여마에 딱 씌우고 목에 서늘한 게 막 느껴집니다. 당연히 칼이겠지. 예. 그러고 나서는 내 가방을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싹 뺏듯이마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고 내 주머니 다 뒤지고 목에 있던 거 뭐 걸려있던 거 손목에 차있던 시계 뒷주머니에 있던 동전 지갑까지 다 빼내갑니다. 갈 줄 알았어요. 그 다음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고 으슥한 곳 라파스라는 동네가 이게 도시지만 볼리비아의 수도지만 주변에 아무도 안 찾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뒤에다가 땅 땡기면 끝나는 일이요. 근데 야들이 하다못해 견진이라도 받은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려오면서 내 그래도 선교사고 가톨릭 신부대 그렇겠지만 아마 그게 남았겠지. 적어도 양심은 있을까 아이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래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 생생하게. 어? 사람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소식들이 수시로 들려올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물 한 잔 떠 먹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는 줄 알았는데 갔는 기야. 어디 갔다 온다 하고 갔다 오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시기당했는데 가야 할 사람은 안 가고 나이든 어르신은 또 살아있고 젊은 아들이 후까뿐해. 별 희한한 일이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 가서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절절히 체험한 삶의 실제에 관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허황한 생각에 빠져있는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아, 3시까지구나. 시간 많구나. 자, 넘어갑시다.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에 대한 심판의 시간을 할애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극하고 앉았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13장 초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권위에 복종해버리십시오. 왜? 그 권위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권위가 그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권위가 껍데기만 권위일 때는 세상의 심판도 그 권위를 노리고 치고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아직 거기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 세상의 눈에 그렇게까지 뭐가 안 드러났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그 권위를 권위대로 존중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서서히 시작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런 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내 잘나가면 잘할 낀데 뭐 핑계 댔고 남편 때문에 우리 아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그거 핑계 댈 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주변 핑계 댄다. 우리 통장 때문에 우리 이장 때문에 우리 동장 때문에 이제 또 범위도 또 넘어가. 나중에는 막 대통령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지. 내가 이 더 나은 사람이 못 되고 늘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설경구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란 영화에서 아이고 디다. 강론을 요리할 디죠, 그죠? 아따. 아, 괜찮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기 때문에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자매님이 저를 건강을 걱정해 주시네요. 자.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사랑해서 그 시너지를 뽑아내야죠. 이 손은 이렇게 서로 결합되라고 그렇게 해서 깍지를 꼭 찌라고 있는 거지 사사건건이 한 개 한 개 한 개 부딪히면 깍지도 안 껴질 뿐더러 이게 건강박수가 됩니다. 머리 좋아지는 박수, 피부 좋아지는 박수, 여러분 밤일 잘하는 박수. 이게 깍지를 꽉 끼라고 만들어진 손이지 이게 사사건건이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서 서로가 온전히 일치해서 하나 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공이 커지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공이 약할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사랑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을 줬을 때 적어도 거부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수용력이 점점 커지고 영적 능력이 함양되고 커져나갈수록 여러분이 사랑을 줬는데도 냉담한 형제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거죠. 사랑을 줬는데 악으로 갚으려는 이들, 모략과 계략을 짜서 그런 이들까지도 나중에는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한테 살짝 냉담한 이들만 품어 안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걸 연상하느냐면 오예 나도 여름에 저 가가 물 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랑의 행업보다 더한 사랑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행한 그 자투리 일들, 사실 물 위를 걸어간 건 창조주에게는 우습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걸 부러워하고 앉았는 거지. 또 우리 성령기도 이런 거 한다 하면 누구 나사딱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앉았는 거야. 그런 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랑이 큰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누가 나수틀 말든 뭐 하느님 필요하면 나수를 끼고 안 필요하면 안 나수를 끼고 그렇겠지. 뭐 신년기도를 잘 하든 말든 랄랄라 하면 혀가 좀 잘 풀릴 끼고 랄랄라 뭐 하면 혀가 좀 둔탁할 끼고 그런 기지. 그걸 깎고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런 거 따지고 있지 말라고요. 그런 건 믿음이 약한 이들이나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누가 사랑이 큰가,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 큰 사람은 요 뒤에 숨어 있어요. 요요 요 계세요. 요를 보고 있다. 요셉 안녕. 이래요.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다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 구절 굉장히 잘 새겨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이 세상에 머무는 것들 중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기도 파리도 제가 아까 예를 든 똥도 다 자연순환계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진료일 뿐이에요. 성도, 섹스도 그것이 부부 안에서 활성화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터부시 되는 거죠. 왜? 교회는 이 독신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독신 그 자체와 정결을 이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도 정결해야 됩니다. 부부의 정결은 배우자만 쳐다보는 게 정결인 거죠. 누가 더 불결할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아니에요. 불륜 저지른 형제님들이 아닙니다. 그 불륜에 가닿게끔 끊임없이 종용해온 자매들의 일상 안에서의 불륜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TV를 보마 볼수록 아이고
사는 전에 이쁘고 잘났고 아내한테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많아. 그렇게 싸마. 그거 하루 이틀 들을 때는 아이고 여보도 농담도 하고 말지만 그걸 1년 내내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도 불륜져지겠다. 아프다고 발짝 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께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게 사실은 더 나쁜 일입니다. 맨날 어디가 밥 안 먹고 오느냐고 삼식이라고 구박을 그렇게 쌌는데 그 남자가 술 안 먹게 됐습니까?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물론 모든 탓을 자매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도 잘못했어요. 불륜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찔러도 찔러도 또 끌어안아야지. 다만 그 형제가 믿음이 부족하니라면, 그리고 그 자매는 그러는 동안 그러면서 성당에 꾸준히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튼실한 이라고 해왔더라면 자매님의 탓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각론을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형제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 술 먹지 마라 하거든 나는.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심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스스로의 의지를 헌신하는 사람. 안 그러면 율법을 따진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작 사랑은 하나도 크지 않으니까요. 참 이 어려운 말들입니다. 자,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의 그 팜플렛에 적어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곧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본당의 행사를 잘 치르고 몇 명의 신자들을 모아서 그 외적 술량을 불려놓을까를 곧잘 고민하곤 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저는 단 한 명만 여기 앉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강론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제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요. 제가 뭐 불려다니는 강좌마다 뭐 몇백 명씩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때는 꼴랑 뭐 한 여섯 명 이렇게 딱 앉혀놓고 무슨 야고보 서간 강좌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해봤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강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의로움. 무엇이 의로움인가?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전사들이 많죠.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느 공인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 하고 곧잘 화를 냅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의로움은 성 요셉 성인이 드러내신 의로움이에요. 분별은 하되 분별되어서 분별된 어둠은 아주 정밀한 메스로 살짝 도려내는 것이 참된 의로움의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분별도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세속적인 분별로 뭐 빨갱이다, 뭐 좌파다, 뭐 우파다, 뭐서 막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그래놓고는 그걸 갖고 잘라내자 하고 나서는 메스를 놔두고 옆에 있는 도끼를 들더마 다 찍어 뽑는다. 이거 다 찍어 뽑는다.
그래서 그 도끼가 찍히고 난 뒤에 여 살아남아 있는 게 없어.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천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오류를 발견을 하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를 살짝 가서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신부님이 오늘 강론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듣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신부님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고치면 다행이고 또 안 고치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한테는 가지도 안 해. 어디 가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레지오 다른 데로 찾아간다. 자, 아 있나? 어? 우리 신부님이 아 있나? 강릉 때 욕하는 기라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도 죽을 뻔했다 아이가. 그 얘기 듣고 있으마. 신부님이 뭔 죽을 죄를 짓는갑다. 안 가고 이 자매가 이렇게 학을 띄울 수가 있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정말 의로움의 선에서 요셉 성인이 한 것처럼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한 걸 알고 그 혼전 임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혼을 하긴 하는데 남 몰래 해주는 거지. 왜? 남이 아는 순간 스캔들이 되고 그 스캔들은 율법 안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부족한 정도의 스캔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겪는 그 아픔을 뒤로 하고 그 여인의 오류를 살짝 파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순결한 줄 알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내가 알게 됐으니 파혼은 일단 하는데 거기서 끝내마. 근데 우린 그게 아니야. 파혼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돈집에 복수를 하고 그 사돈의 팔촌까지도 그 불명예를 안도 해야 그러고 나면 내가 속이 좀 시원할라나 캐띠. 그것도 아니라 감 잡으셨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의로움입니다. 둘째, 평화. 이 평화라는 주제로 사실은 한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해요. 평화는 내하고 야하고 막 싸우고 있어. 성이 막 단단히 났어. 쉬는데 엄마가 들어와고 평화. 평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평화는 뭐죠? 네하고 내하고 싸우는데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어? 알고 보 있긴 해. 나는 샌드위치 껍데기에 탄 부분을 좋아하는데 야는 안 탄 부분을 좋아해갖고 야 딴에는 나를 생각해서 껍데기에 안 탄 부분을 지는 그걸 좋아하니까 나한테 줬고 또 자기는 껍데기를 먹었는데 내가 그 때문에 화가 나갖고 성질 나갖고 얘기를 했더마 어? 성질을 부렸더마 대화는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 그럼 화낼 일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어두움에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해소가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평화일까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심지어는 어둠까지도 포함해서 당신 뜻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걸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평화가 조금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 딴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평화를 해소할 방법, 평화를 누릴 방법을 외적으로 찾는데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와 보이소 평화가 오나 속에 돈 욕심이 천지 빛가루로 남아 돌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암만 그 돈을 가진다 한들 평화가 안 오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맞죠?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지. 아이고도 해보이기네. 어? 내가 내 남편이 어? 연애 때는 여보, 아 여보는 아니구나. 연애 때니까. 자기야 나 목말라 하면 어 그래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저 이거 보이차야 얼른 마셔. 하고 막 자기야 추워 하면 어? 자기야 추워? 잠깐만 기다려. 자 이거 어? 오리털 파카야. 오일 입어. 자기 안 추워? 어, 난 괜찮아. 결혼하고 났디마. 자기야 나 추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재밌을까? 그래? 그럼 우리 팔짱 끼자 해놓고 지 팔짱만 또 낀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보다 우리 내면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충족되고 안 충족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세상 안에 그 어떤 요소를 취하더라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악마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무슨 방법인지 가르쳐드릴게요. 그 사람을 체온은 주는데 80% 정도만 채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채워진 80%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20%를 늘 안타까워하면서 불행에 젖어들게 돼요. 그게 세상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주는 불행에 이끄는 방법입니다. 악마는 주긴 주는데 절대 안 채워주고 그 주는 근본 목적이 나를 선함으로 이끌려내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악으로 이끌려고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청할 때 조심스레 잘 청해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을 청하는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악마를 만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요, 내 형이요, 내한테 유산을 이렇게 갖고 덜 주려고 하는데 이것 좀 해주소. 내가 언제 너희의 재산 관리인이 되었단 말이냐. 우리가 하느님을 원할 때, 하느님을 바랄 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 하느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안 받기는. 하느님이 준다 한 것은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까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속이는 건 악마예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야, 하와야, 그거 따먹어라. 그나마 네 눈이 밝아지가 선과 악도 알아보고 하느님보다 더 똑똑하게 됐기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화, 기쁨입니다. 그 세 가지는 오직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왕년에 잘 놀았겠죠. 서태지와 아이들 따라 한다고 춤막 배우고 막 겉멋 들어갔고. 아이고, 성령 아니라서는 인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마음이 온순한 사람, 정말 하느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더 다가서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반대자들도 많아요. 시기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질투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서로 심판하지 말고 서로를 집중해서 네 들보가 크니 내 티가 크니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말고 서로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건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 강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부터 사실 아까도 저 안에 들어가서 이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나 나는 늘 어린이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네. 늘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친구 재밌게 잘한다 하는 것 같지만서도 늘 마음속에는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요. 그 기쁨만큼은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확신이 하면 할수록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세속적인 야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80%가 채웠어. 이제 20% 내가 8억 벌어놨거든요. 이제 2억만 더 벌면 10억 채우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 기를 쓴다고 한들 그 마음에 기쁨이 안 깃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알지만 해오던 일의 진행 과정을 함부로 멈출 수가 없는 일종의 중독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딴 거 할 것도 없어.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이로써 죄를 분별하는 방법, 주일 미사를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죄의 구분점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죄의 기본 관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죄 아닌 것을 죄라고 여기고 죄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일 미사만 지키고 그 나머지 시간은 막 돈 욕심내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건 전혀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고 내가 정말 누구한테 해코지 하나 안 하는 할머니야. 에? 가끔씩 고해성사에 앉아있으면 그런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요. 내가 지난주에 비는 갔다 온다고 주일 못 지키십니다. 아이고 대죄인 났다. 큰 죄지 있다. 아이고 그럼 내가 합니다. 그것도 기도 좀 어둡으실 거 아닙니까? 어르신 그거는 죄 아닙니다. 다음에 또 아파갖고 병원에 계시거들라 아마 병원에서 성운 한번 끄고 차 보이소. 그러고 와서 고해성사도 볼 필요 없어요. 알았지? 해봐야 소용없어. 그 어르신 다음에 또 병원 갔다 와 또 성사 보러 올깁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